안녕하세요. 우선 그라디언트 메쉬로 배경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원점에 렉탱글 툴을 클릭해서 10297로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메쉬 툴로 그림처럼요. 왼쪽과 오른쪽에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상단에 4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쓸땐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오브젝트의 선 색과 선의 두께는 각각 제시된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지정합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은 15단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옥 모양을 만들 텐데요. 하단에 돌담 형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사각형의 크기대로 하단에 클릭해서 120에 21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서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둥근 사각형을 화면과 같이 없게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옥 모양을요, 제작을 해볼 텐데, 화면에서 보는 형태로 먼저 제작을 하겠습니다. 한옥의 문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자,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Ctrl R을 누르시고요. 귀와 지붕 형태에 맞게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할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대칭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다른 오브젝트를 검지를 껴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와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을요.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블렌드를 이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렸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다음 위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는 색상으로 일단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블렌드 메이커를 해주고요. 중간 단계는 블렌드 2를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복제합니다. 자, 셀렉션 툴로 블렌드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상단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동해주면 중간에 오브젝트도 같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변형되는 중간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치가 끝났으면요,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되었고요. 이제는 색상으로 피가 다른 원을 그려서 좀처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처마 연결선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색깔로요. 컨트롤을 이용해서 드리고요. 메뉴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색상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타원을 제외한 대칭 복사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하시고요. Shift를 눌러서 가운데 선을 제외시킵니다. 다음, Reflect 툴로 가운데 축을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브젝트가 만나지 않은 부분들은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오브젝트는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나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필요한 키와 문양을 선택한 후에 삭제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붕의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오브젝트를 그려서 나무 형태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니다.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렌드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층적으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안내선을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맞춰주시고요. 영 컬러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두리 스트로크 컬러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는 4pt를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은 레벨 조인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Alt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합니다.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채워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정원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정원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려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정원과 수직선을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좌우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해당되는 면 컬러를 지정하고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계단 형태는요,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여러 개 겹쳐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2pt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완료가 됐으면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각 모양을 만들 텐데요. 누각 그림과 같은 형태의 누각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61에 57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54에 30을 입력해서 그립니다.
라인으로 줄을 맞춰주고요. 이와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명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와 스케일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트랜스폼 이치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이치를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호리젠탈, 버티칼의 스케일은요, 버티칼만 10%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무브는요, 호리젠탈은 0, 버티칼은 0.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계속해서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호리젠탈은 100, 버티칼은 230을 지정해서 부분은요, 0에 11을 지정한 다음에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3개의 사각형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D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는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하단에 각각의 다리 형태, 해당되는 부분에 그리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불필요한 영역을 합쳐서,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똑같이 복제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중앙에 상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0에 21, 3, 2를 순서대로 입력하여 그리시고요. 명 컬러와 테두리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두께는 4pt를 지정해 주시고요. 코너는요, 베벨 조인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라인에서 가운데 점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붕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것 또한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한쪽을 그려서 대칭하여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선을 중앙에 배치하시고요. 지붕 형태에 해당되는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앞서 그린 형태랑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가장자리 부분만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형태 그렸고요. 패스파인더를 적용할 경계가 되는 열림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처마의 모양은요, 열림 패스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는데요,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20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 부분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서 처마의 모양을 만들어 준 후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을 면으로 전환해 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요, 펜툴과 원 사용하셔서 그림처럼 배치하시고 교재 참조하셔서 좌우 대칭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각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패스파인더 사용하시면서 어레인지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등불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화면에 나온 오브젝트처럼 만들면 될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4, 23, 1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4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수를 사용해서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75%로 패스를 축소해줍니다. 자, 모양은 나왔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디바이드 할 부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에 연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상단 오브젝트는요, 그라디언트를 면에 적용한 후에 앵글은 리니어 45도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각의 천원 모양의 위치를 하겠습니다. 완성하게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천화의 원 모양을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모양을 만들 텐데요. 펜툴로 나무 줄기를 그리고 타운툴과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잎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형태인데요. 펜툴은 연습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닫힌 패스로 나무 줄기를 그립니다. 자, 잎의 모양은요, 타운을 3개 겹쳐서 합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가운데 3개의 선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두께는 3포인트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세요. 끝부분에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고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고 크기를 조정하신 후에 색상을 각각 바꿔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앞뒤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나무 모양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완성하게 참조해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무 모양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 줍니다.
1.47, 1.76을 사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각 모양도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동일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Apply Drop Shadow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적용 후에는 저장을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옆 모양의 심볼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방패연을 제작을 할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해서 26에 37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1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물론 중앙이 맞지 않으면 얼라인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앙에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해당되는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서 맞춰주시고요. 그려진 사각형을 45도 회전하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Rotate 툴로 드래그 하신 후에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극 문양을 그려 넣을 텐데요.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6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요. 3mm의 정원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세로상의 중앙 정렬을 맞춰줍니다. 작은 정원을 선택해서요. 무브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3, 버티컬 0을 지정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 분할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합칠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유나이드를 클릭합니다. 상단 오브젝트는요, 검정색 면을 지정하시고요. 하단의 오브젝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쳐줍니다. 흰색을 CMYK 시스템으로 해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옆 모양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안내선을 표시해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퉁이 부분에 원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모서리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17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요. 25%로 카피를 해줍니다. 두 개의 원 사이에 점성적인 변화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채워줄 겁니다. 블렌드에 메이크를 진행하시고요. 옵션은 2단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순서대로 오브젝트의 색상을 지정된 컬러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요. 4개 원을 선택해서 각각의 모서리에다가 복사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모양 오브젝트에서 바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 내 모서리에 있는 온 오브젝트랑 다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컵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는요, 면책상 K1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태극 문양이 보이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넥슨 룰 툴로 방패연의 아래쪽 문을 만들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2.7×24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면색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왜곡을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트의 워프에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뷰를 체크하시고요. 버티칼에 체크한 후에 밴드는 100%로 해서 왜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배치된 오브젝트 때문에 마이너스 100%로 수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and Appearance로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이제 옆모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선택하고요. Shift를 누르면서 태극 문양만 선택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펙트에 워프에 가치를 사용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허리젠탈의 체크를 하고요. 10%를 적용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 문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심볼에 New 심볼을 클릭해서 Graphic Type으로 연이라고 입력해서 등록을 시키면 되겠고요. 삭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 클릭해서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키울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댓글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팀의 툴을 사용해서 다음에 방향을 수정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짐볼 쉬프트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요. 그려진 심볼들을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답안에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게 심볼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심볼 스테이너 툴로 샷집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한 후에 클릭해서 색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투명도를 적용한 심볼의 인스턴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랜덤 사이즈드 플라워스를 부르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패널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데코레이티브에 맨 마지막 Elegant Curl and Floral Brush Set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상단에 있는 Random Sized Flowers를 클릭해서 추가로 불러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화면 대위를 줄이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스톱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서 상단을 향해서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자, 브러쉬 선을 선택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0.75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보름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110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처럼 레디알 그라디언트로 왼쪽과 오른쪽의 컬러스탑의 색상과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지정된 속성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포플레이는요,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토트에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를 체크하시고요. 아크 롤을 적용하고요. 30%를 지정하겠습니다. 전통 연날리기 행사에도 왜곡을 주시면 되겠죠. 아크 마이너스 25%를 지정해서 원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에 배치한 후에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제시된 문자를 두 줄로 입력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입력해서 Ctrl A를 누르고 모두 선택한 후에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하고 가이드를 가려줍니다.